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1일 서울 서초구 총회본부에서 제45-3차 총회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다가오는 9월 정기총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제46차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건과 총회 회장단 보고, 총회 헌의안 보고 등이 안건으로 나왔으며 대표총회장 후보 추대에 경안노회 백석대학교의 장종현 목사, 총회장 후보에 서울 강선호회 하늘문교회 김진범 목사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날 실행위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장종현 총회장은 총회를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총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을 다할 때 우리 총회의 미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실행위원님들께 이 일에 모범이 되어주셔서 무엇보다도 9월 9일 열리는 45주년 기념대회에 힘을 모아서 우리 총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성도들의 긍지를 갖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같은 날 오전 유지재단 이 취임식을 진행하고 신임 이사장의 정영근 목사를 세웠습니다.